이제 양양에 거의 도착해야 합니다. 예. 죽도와 인구 사이 지금 이제 서핑 서퍼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오, 되게 좋아졌다 저기. 조심해. 자, 양양에 도착했는데 오랜만에 왔더니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제버거집 파머스 키친이 장소 이전을 했네요. 야, 햄버거 좋아하냐? 아니. 네, 햄버거 먹으러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자,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지금 또 먹기 전에 사진 찍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햄버거 찍는데 너 다리 너무 벌렸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가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자, 햄버거를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야, 너 봐봐. 나도 가까이 와서 봐봐. 아, 실례. 그래. 너도 짝짝 한번 인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는 인구 해변으로 다시 왔습니다. 오, 사람 봐. 파도가 없는데 노력들 합니다. 김준 누구랑 얘기하고 있네. 아, 안녕하세요. 몰라, 얼마나 걸릴지 몰라. 여기 이름이 뭔가요? 플레이즈웨이시야. 플레이즈웨이시요? 기다리래. 뭘 팔아요? 손님 한 명도 없는데 계속 기다리래. 칵테일이랑 맥주. 칵테일이랑 맥주 파는 플리즈웨이 여기. 언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나 레몬 모카. 너는? 나는 블루 하와이안 에이드. 유튜브에서 여로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 예. 여로빠. 예. 상큼해요, 상큼해. 여러분도 여기 플리즈웨이에 오셔가지고 날씨 좋은 날 좀 드셔보세요. 자, 이제부터 인구해변에 그 텐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올라가기 전에 낮잠을 좀 자야 돼가지고. 뭐 하는 거죠? 뭐? 뒤에서 뭐 하시는 거죠? 뭐? 자,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씨. 저기 그 관절을 다 넣어야지. 관절을 다 넣고 모양을 한번 잡아봐야지. 바닥이 어딘지 바닥을 찾아. 거다 내려놓고 저쪽을 또 쫙 당겨봐봐.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쫙 펼쳐봐봐. 그 모양은 어디가 바닥인지를 찾아야지. 입구를 어디다 할 거야? 입구가 어디야? 입구 여기요. 그러면 일단 그거를 거다 펼쳐놓고 이 관절을 다 껴봐. 또 어렵네. 아. 너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은 그거 다 해야 되니까 연습해. 야, 문주야. 일단 여기 좀 들어줘봐봐. 관절 껴보게. 느낌상. 그치? 이렇게. 봐, 가운데. 일단 가운데 거. 이렇게 돼 있어. 완성했다. 존나 힘들다. 양양 인구에서 저희 여산지 프린세스 킴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뭔 인터뷰? 인터뷰. 수요일날 야, 이거 앵글 좀 내려야지. 너무 저 위에가 많이 떨어져. 아씨. 이렇게? 너무 내렸어. 아, 씨발. 아, 됐어. 아으, 씨부랄. 체크 해. 야. 대가리를 살짝 내리라는 거지. 이렇게 봐봐라. 이게 봐봐. 어? 안정권이지. 그리고 약간 이거를 여기 뒤에 이게 나오잖아. 자, 강원도 양양 인구에서 하는 세러데이 나이트 토크쇼. 오늘 여기 굉장히 서핑하시는 분들 많고. 인구에 몇 년 만에 오신 거죠? 양양에? 2년? 2년 만에. 이 인구에서 남자를 좀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싫어요. 아, 왜요? 왜? 없어. 남자가 없어요? 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미인이시라고 지금 리플에 댓글이 달리진 않았어요. 근데, 안 달렸어 아직? 예, 달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여로빠 식구들한테 어떤 스타일 좋아하신다고? 내가? 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남자분들 좀 공개 구원 같은 거 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요? 왜? 아, 이래도 맨날 좀 외로워 보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오늘 저녁 메뉴는 어떤 걸로 드실 거죠? 저희가 쌀국수 먹을 거예요. 쌀국수? 예. 네. 쌀국수 먹는다고 갑자기? 여기 괜찮은 데 하나 있대. 자,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린세스 킹과 함께 했습니다. 아, 왜 이러는 거죠? 왜 계속 왜 그러는 거지? 부담스럽네. 아니 예쁘게 나올 때 좀 찍으려고 그래. 놔봐. 아. 해봐. 이제 인터뷰해. 내가 딱 마음에 드는 각 딱 찾으면 그때 딱 질문을 해. 지금 해. 아, 지금요? 응. 뭐 물어보려고. 아, 근데 예쁜 앵글 찾으신다 그러는데 어떤 앵글이? 아, 이거 지금 약간 이런 거. 지금 나 이렇게 물어봐 지금. 나 이렇게 볼래. 아, 그렇게. 오케이. 어쨌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킨스쿠버를 내가 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야? 아니? 그럼 고프로. 고프로를 왜 잡어? 여기 그 서퍼들이 보드에다가 고프로 많이 달고 들어가거든. 근데 다 잊어버리고 나와. 고프로 잡는 맛에 스킨스쿠버 하는 거지. 아, 그 고프로 잡아가지고 건져 올린 다음에 팔면 돼? 아, 그럼. 아, 오촌마을 고차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여기 인구의 변에 우리 범준 씨 여기 오촌마을 고차 또 홍보해 주려고. 아, 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이제로 저기 강원도에서 여성분들한테 어필하고 계신다고. 아, 얘기. 그 얘기가 사실이네요. 아, 저는 오늘 약간 커플룩. 아, 그러네요. 뭐야? 이거 맞지? 아, 뭐야? 사실 이렇습니다. 아, 나도 핑크 맞지? 네. 저기도 핑크 맞지? 핑크해? 오촌마을 포차 우리 친구분이신가요? 아, 네,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 자, 저희 인구해변 오촌마을 포차로 오세요. 아, 좋습니다. 네. 먹어도 되지? 안 돼. 그럼? 보다 넣어야지. 넌 뭐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럼? 저게 먹지. 난 먹지 말라고 그러고 왜 먹어? 존나 싸가지 없네. 난 먹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만 처먹네. 여러분, 조개구이는 여자가 굽는 걸로. 이건 안 익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하지 좀. 대대 이거 안 익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못 먹게 하는 걸로? 아니. 예쁘게 나와야 된다. 여기서 그림 안 나오면은 너 지금 발목 잘른다. 알겠지? 내 발목을 왜 잘라? 야, 근데 셰프 같아 약간 지금. 간다? 한 번만 들어봐. 정신 나가. 정신 나가가지고. 야, 승렬아. 승렬아. 텐트 접어. 벌써 가는 거야? 응, 가야지. 접어. 알겠어. 알겠어. 야, 승렬아. 내가 이거 너 접는 거 찍을게. 같이 접어줘. 아이, 그만해. 자, 이렇게 해서 여사친과 양양 갑자기 떠나기 하루 즐기기 지금 시각 8시가 됐네요. 오늘 2시에 도착했나? 1시 반. 1시 반? 거의 한 6시간 반 알차게 보냈는데 오늘 어땠나요? 오늘 이 정도면 알찼지 뭐. 네, 바람 쐬고 뭐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까운 친구나 뭐 연인 뭐 이렇게 해서 짧게라도 이렇게 바람 쐬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로빠와 프린세스였습니다. 프린세스 킴이었습니다. 안녕. 프린세스 킴. 프린세스 킴. 프린세스 킴.
김공주였습니다. 안녕.